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요즘 앱콧 신제품 케이스들만 계속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앱콧에서 신제품이 출시됐다 그래서 가가지고 엄청나게 뜯어왔어요. 앞으로 준비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어떤 케이스를 알아볼 거냐? 바로 제 옆에 있는 스타일을 갖춘 미니 케이스, 바로 앱콧 수트마스터 1입니다. 저는 담배도 1밖에 안 피는데. 먼저 이 녀석의 가격은 99,000원입니다 가격만 딱 들었을 때는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겠지만 이 녀석의 이 무게, 이 엄청난 무게, 강판 두께가 겁나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3면이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그런 가격이에요. 이제 외형을 한번 보실까요? 이 제품은 너비가 278mm, 깊이가 373mm, 높이가 317mm로 일반적인 그냥 큐브형 미들타워 제품이에요. 느낌은 딱 보면 괜찮지 않나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화이트로 도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얘는 색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잘 뺐습니다. 저도 살 좀 빼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전면부에 보이는 이 원형 펜인데요. 요즘 유행을 따라서 이 제품도 전면에 200mm짜리 펜을 넣었습니다. 사실 이런 큐브형 케이스, 요 구조상 발열을 해소하려면 전면에 큰 이 왕펜 같은 거 하나 정도 넣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200mm 쿨링팬 앞쪽에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제가 만지고 있는 요 큼지막한 먼지 필터가 추가되어 있어요. 먼지는 잘 맞겠네요. 그리고 상단에는 IO 포트와 약간의 틈을 둔 요 틈을 둔 강화유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IO 포트 구성은 괜찮습니다. USB 3.0 두 개, 오디오 단자, 전원, 그리고 요 리셋으로도 쓸 수 있고 LED 요 색깔 변경하는 버튼으로 쓸 수 있는 요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요 버튼 누르는 감각이 굉장히 기모띠합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들처럼 막 푹푹 눌리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적당히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상단 쪽에는 120mm 쿨링팬 두 개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의견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이 상단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화유리로 막혀 있는데 상단 펜 지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그런 댓글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약 5mm 정도 이 공간 틈이 있어가지고요. 상단 펜 지원 안 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나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단 펜 두 개 설치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손나사 네 개만 풀어서 강화유리만 드러내면 바로 그냥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제품의 양쪽 면은 여기도 강화유리, 여기도 강화유리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반대편에서 반대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암튼간에 선정리할 때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선정리는 좀 빡셀 거로 예상이 됩니다. 후면은 나쁘게 말하면 특색이 없고 좋게 말하면 그냥 깔끔합니다.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어요. 하단부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오지게 깠던 910Z처럼 먼지 필터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걸 빼먹는 거야. 답답하네 진짜. 이 양쪽 측면이 전부 다 강화유리다 보니까 내부가 싹 그냥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강화유리를 전부 떼어내고 안쪽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이 제품은 크기가 크기인 만큼 마이크로 ATX와 ITX보드만 지원하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면에 장착된 200mm짜리 RGB 펜이 가장 크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120mm짜리 RGB 펜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상단에 120mm짜리 쿨링팬 두 개가 장착이 가능해서 펜만 구성한다 그러면 총 4개의 쿨링팬이 구성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요 부분에 240mm짜리 수냉 라디에이터도 장착이 가능해서 작은 케이스를 꽉 채우도록 알차게 구성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공랭 CPU 쿨러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공랭 CPU 쿨러 최대 장착 높이는 160mm예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310mm거든요 근데 얘는 상단에다가 제가 쿨링팬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단에다 쿨링팬을 추가하게 되면 요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랭 CPU 쿨러 최대 장착 높이가 아마 한 140m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름 작은 크기에 비해서 확장성은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저장장치 확장부를 볼까요?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는 SSD를 좀 특이하게 박습니다. 요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하나, 둘, 세 개를 장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보이시는 하드랑 SSD를 병행할 수 있는 요 멀티베이 쪽에다 SSD를 하나, 둘, 세 개 혹은 하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넉넉한 확장부를 가지고 있죠. 우리 또 야구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저장 많이 해가지고 이런 컬렉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인 선정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선정리 공간을 보면은 여기밖에 없는데 어렵다. 어려워. 요거는 제가 볼 때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케이스죠. 선정리하기가 빡세글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쪽에 메인보드가 위치하고 케이블들이 요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도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 밑으로도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직접 조립을 해봐야 아는 경우지만 구멍 자체는 나름 적당한 수가 뚫려 있습니다. 이제 선정리를 위한 구멍들이요. 근데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립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그냥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겁나 어렵다. 선정리 겁나 어렵다고 봅니다.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소음은 41에서 42dB 정도 나오네요. 근데 300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하단 먼지 필터가 없는 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 제품은 디자인도 그렇고 확장성도 그렇고 의외성이 굉장히 큰 제품인데 공간이 협소하거나 작은 케이스가 필요한 분들에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이쁘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